뭐 달라졌어요, 제가. 어디가요? 언제부터 달라졌는데? 동치미. 더 솔직하게 달라졌어. 예, 이렇게 그 동치미 나오고서 저는 우리 세대 사람들은 아버지의 그걸 받아서 다 그렇게 사는 줄만 알고 있었거든요. 많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은 가정 얘기를 안 해요. 그렇지, 안 하죠. 그 뭐 터그나라 뭐 아내 얘기? 뭐 자신 얘기는 팔불출이라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문화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다 나같이 사는 줄 알았는데 동침에 나왔으나 있는 그대로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그치, 내가 그치. 이제 별난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그 뒤에도 동침이 이제 다른 사람들 출연했을 때 이걸 이제 봤어요. 봤는데 내가 별난 사람이 맞구나. 그래서 좀 아내한테 좀 다정하게 말을 해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국이 싱거우면 소금 떨어졌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니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간장 떨어졌냐? 국이 약간 이제 약간을 내야 돼. 약간 국이 약간 싱거운 것 같은데 이렇게 좋아졌어. 너무 많이 좋아졌는데요? 이제 단정적 얘기 안 하고 싱거운 것 같은데 국이 약간 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죠. 한 며칠 지났어요. 네. 아들이 한 며칠 지났어요. 네. 아들이 아버지 하던 대로 하세요. 왜? 불편하신 건데. 불편해요, 보기가. 보기가 불편하다. 근데 몇십 년을 그렇게 이제 정리된데 그래서 속상하다. 야, 너는 그렇게 봤는데 네 엄마는 좋아할 거야. 아니, 엄마가 시킨 말이에요. 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굉장히 이게 전해지는 거지. 가식 떨지 말라 이거지. 가식이니까. 굉장히 불편한가 봐요. 적응이 안 되니까. 하던 패턴대로 안 하면 이 사람이 뭐가 뭐 죽을 때가 됐나 뭐 이런 거. 아니 그래도 이제 이걸로 몇십 년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칭찬을 받을까? 어떻게 해야